투명한 물고기를 아시나요? 유리메기 또는 글라스 캣피시라고 합니다. 온몸이 유리처럼 투명한 물고기예요. 포식자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이 투명하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머리, 척추, 내장 외에는 모두 투명합니다. 촉수가 입주 위에 나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어요. 6에서 10cm까지 성장해요. 물 온도는 22에서 28도 사이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메기 중에 가장 온순해요. 온순해서 모든 물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합사에 가장 좋은 열대어입니다. 어떻게 투명해질까요? 유리메기 자체가 투명한 것이 아니라 계속 분비되는 투명 지방 때문에 투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지방 분비가 멈추게 되어 흰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유리메기는 첫 합사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면 허리가 휘어 죽습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걸 좋아해요. 구피랑 아주 잘 지내요. 이제 물멍을 해볼까요? 물고기 밥 먹는 시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린 농부에게 힘이 됩니다.